안녕하십니까. 저는 중기 VJ 허윤승재입니다. 저는 오늘 샬롯의 거미들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. 먼저 인물 소개를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펀입니다. 펀은 윌버의 주인입니다. 그리고 삼촌이 윌버가 있는 농장의 주인입니다. 두 번째로 윌버입니다. 윌버는 이 소설에서 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갑니다. 그리고 매우 천진난만합니다. 그리고 죽기 싫어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. 샬롯입니다. 샬롯은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. 거미줄로 윌버를 도와줍니다. 그리고 영리합니다. 마지막으로 템플턴이 있습니다. 템플턴은 자신의 이익을 가장 많이 챙기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 템플턴은 샬롯을 도와줘 윌버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이 책의 줄거리는 새벽에 펀의 아버지가 새끼 돼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펀이 그것을 보고 화려한 말로 아버지를 설득시켜 새끼 돼지를 펀이 키우게 되었습니다. 그 새끼 돼지는 윌버입니다. 하지만 윌버가 너무 커지다 삼촌의 농장에서 키우게 되는데 그 농장에서 돼지가 크리스마스 때는 고기가 되어 팔리게 된다는 것을 알자 윌버는 살기 위해 농장에서 사귄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. 제가 이 소설을 보고 느낀 점은 사람은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과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